2022년 7월 3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지난 3,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죄의 수렁 속에 빠져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에 탐닉한 채 기만과 자만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과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교회당을 떠났지만 죄의 본질이 여전히 남아있어 죄악의 깊은 곳에서 서성거리는 추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실제 나의 생활은 제 멋에 치우쳐 내 고집에 치우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욕망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희들이 교만의 흉측한 모습으로 영광의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오며 온 교우가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임직식을 앞둔 우리 두 집사님에게도 아주 귀한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과연 무슨 의미냐? 왜 교회에는 직분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교회 집사, 또 장로, 목사, 교사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지는 봅시다. 기업 CEO라고 그러죠. 회장이 되려면 보통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야겠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부하 직원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요. 기업의 리더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회장이나 그 CEO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일해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하물며 조그마한 공장의 사장과 교회 지도자는 전혀 다릅니다. 자격 조건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를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권세를 다스리는 사람.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는 정반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계속해서 위를 가는 게 아니고 아래를 향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봉사를 합니다. 섬깁니다. 이렇게 세상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는 자격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막 카리스마도 있어요. 나를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지도자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 지도자들에게는 힘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막 좋은 인맥 있잖아요. 화려한 인맥. 그리고 카리스마, 추진력, 돈, 다 있어야 되지만,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성경적 원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다.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와 세상. 첫 번째,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의 성경적 원리는 뭐냐? 교회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뭘로 주셨나? 선물로 주셨다.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게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직분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도 스스로 얻습니까? 뭐 시험을 쳐서? 아닙니다.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얻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누가 주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왜 세우는지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온전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면 내가 온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부터 온전해야지. 나는 온전하지도 않은데 내가 남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게 하며 그러잖아요. 봉사의 일을 자기도 하지만 시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시키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앞장서서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직분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해도 교회 안에 직분에 관한 많은 혼란이 사라집니다. 근데 교회 직분을 사회에 있는 어떤 위치하고 자꾸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에서 서리집사로, 서리집사에서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권찰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서열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중에는 따지냐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냐 낮냐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이 설마 그렇게 세워놨겠어요? 예수님은 차별을 없앤 분인데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집사가 낮고 목사가 높고 이런 게 없어요.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는 일이 다르다는 역할이 다르다. 직분을 받았는데 봉사도 안 하고 봉사도 안 시키고 교회도 안 세우고 온전하기도 안 한다면 그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으나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결코 명예가 아닙니다. 내가 집사다. 내가 뭐 안수집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뿌대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봉사하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신앙 수준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성경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의 뜻대로 세운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데요.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성경에도 보궐선거가 나와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버려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창자가 터져 죽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흘린 피밭을 아겔다마라 그러는데 가룟 유다가 죽자 예수님이 열두 제자인데 열한 제자가 되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없는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뽑느냐. 그래서 두 명의 후보가 나옵니다.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뽑았냐 하면은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제비뽑기. 그럼 제비뽑기 알죠? 흔들어가지고 너 딱 갖고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선거를 해, 투표를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제비뽑기가.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여러분, 제비 뽑기를 왜 했을까요? 제비 뽑기를 하면 내가 누구를 뽑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누구를 뽑는지 어떻게 안 보고 그냥 뽑는 건데. 제비 뽑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뭘까? 자기들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해서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 제비 뽑기. 투표의 가장 원형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하나님 이상하게 저 사람은 저 집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집사로 세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집사로 세울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운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집사로 세울 때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뜻이 드러납니다. 왜 세워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봐도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세웠냐? 온 교회 성도들이 7 집사를 선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집사를 세울 때 뭐 했다 그럽니까? 끝에? 시작. 밑에 이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집사를 세울 때 온 교회 성도들이 금식했다.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 때, 야, 이 사람이 자격이 있냐? 안수 집사 자격이 있냐? 없냐? 에, 저 사람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진 게 아니고, 바로 뭐 들어갔다? 금식하고 기도 들어갔다. 바나바와 사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세우지? 왜 이 사람을 세워? 자기들끼리 그렇게 안 싸운다는 거야. 딱 교회에서 그렇게 정하니까, 바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다 다르죠.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다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참 좋게 보는데 저 사람은 그 사람을 참 안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왜? 사람들이니까. 인간들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직분자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의 인사권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일반 사회에서 하는 투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투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집사가 잘했니 못했니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집사가 분명히 뭔가 일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말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일을 평가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성경의 세 번째 원리,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안디옥 교회에 안수집사 세우는 얘기 했잖아요. 왜 이 안수집사를 세웠냐면 교회 안에 남편이 없는 미망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미망인들을 남편이 없는 여자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를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안수집사로 세운 그 사람들 가서 돌보라고. 그때 자격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안수집사의 자격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장로나 목사가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자격이 나오죠. 근데 그 대부분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 신앙의 인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직분자는 뭐 무식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교회 직분자를 보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교회 직분자에게 신앙의 인격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직분을 행할 능력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신앙의 인격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기쁘게 사용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김제예요. 거기에 가면 그 금상교회라고 있어요. 금상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김제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집의 사랑채를 교회로 썼어요. 그 당시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김제에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겠죠. 이 사람이 부자다 보니까 부자가 하나 말입니까? 동네 또 어르신이고 하니까 와봐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만약에 이제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장로님이 어르신인데 예수 믿으라 와봐라 이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당연히 동네 어르신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모범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조덕삼이라는 사람 부잣집이니까 머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머슴 중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비록 종이었지 머슴이었지만 비슷해요. 신앙 수준이. 양반이라고 해서 신앙이 높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도수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15명 30명 넘으면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 후보로 누가 나왔냐면 당연히 조덕삼 씨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이 사람 종이 나와요. 이자익 씨. 이자익 씨를 누가 후보로 세웠냐. 조덕삼 씨가 주인이 종을 후보로 장로 후보로 올려놓은 거예요. 왜?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 종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양심에 이자익이니까 장로 후보 나와가지고 올라가자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머슴이 되어버렸어요. 주인이 떨어지고 하인이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재정하고 이런 걸 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장로잖아요. 장로가 이제 교회인데 어른인데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 종놈한테 이제 교회 재정을 다 맡기게 생겼네. 교회 살림을. 조덕삼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조덕삼 씨가 이렇게 다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금상교회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이라는 모습이 저보다 신앙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깁시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종놈인데. 아, 우리 집에 종놈 무섭인데. 나하고 밥도 겸상 안 하는 놈인데. 그렇게 해서 조덕삼 씨는 계속해서 교회를 잘 섬겼어요. 이자익이라는 장로를 잘 섬겼어요. 근데 이자익이라는 이 무섭이, 아, 주인이 섬긴다고 해서 뻣뻣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겸손해요. 왜? 주인이 자기를 섬기니까. 이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이자익 이 무섬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평양신학대학교에 공부를 시켜요. 목사를 시킵니다. 금상교회 목사로 초청을 해요. 자기 집 종을. 자기 집 종이 자기 교회 목사가 돼. 자기는 장로가 됐어. 이 조덕삼이라는 이 장로가 교회의 직분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어디 무섬이. 옛날에도 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무섬과 종 이러면요. 양반과 상놈 이러면 뭐. 이게 머리도 제대로 못 들고 다녔잖아요. 양반들 앞에서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때가 조덕삼 장로가 그 지금도 그 가면 기념관이 있어. 아주 존경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적 직분자를 세우는 성경적 원리를 몇 가지를 봤는데 직분자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 직분자는 모범적인 이 조덕삼 같은 신앙이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 세워달라고 우리 여기 앞서 안디옥 교회 14 세울 때 온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비록 금식은 못할지 몰라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임직감사 예배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호두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상식으로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